자, 106쪽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공식 제문다. 노사가 무작위로 임명한 것. 수업 중 최소 1회 이상 재무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결과적으로 좋았다. 업장의 무빙. 자녀가 사망을 만든다. 선생님이 너 오늘 공식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야. 그럼 걔는 뭐든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응? 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좋았다 이거지. 자, 일단 봅시다. 내용 요약한 거 1번. 의사가 수업 시간마다 무작위로 공식 제문자의 침해를 부여받은 중요한 사항을 정한다. 공식 제문자는 수업 중 최소 1회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진행된 학생 중한 명의 반응. 처음 진행되었을 때 매우 긴장되었거나 다른 느낌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더 높은 예습 수준으로 수업을 임하게 되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오케이. 1번의 핵심 어휘, 랜덤리는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이렇게 얘기하죠. Official question은 assign은 오케이. At least는 At last는 at best는 그렇죠. 자,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 주는 말 중에서 for는 전치사 뒤에 단어나 구가 나오는 거지. for는 뒤에 숫자가 나오는 거죠. 디어링 다음에는 사건이나 행사.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one of plus 복수명사 아까 했었지, 그렇죠?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serious는 심각한 또는 진지한 심각한 또는 진지한 자, be forced to는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그 뜻이라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level of consciousness는 as a result는 오케이. 자, 분사구문은 뭐가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동양 먼저 할 때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너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건 콤마의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 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그게 이제 기본이고 더 나아가면은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서 연결사와 동일한 주어를 지우고 남는 동사 ing가 나온 건데 이 부사절에서는 연결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연결사가 생략이 안 됐어요. After being the day's official questioner, 그날의 공식 질문자가 된 이후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여기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사를 저자가 써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명사절, 목적어절이 나오는 절이라고 했지, 그쵸? 대시 이어준다 그랬고. 아, she answered that 완전 문장. 그녀는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을 답변했다. 두 번째에도 그녀가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 문장 중간에 나오는 의문사, 주어 동사, 평소문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Felt differently, 다르게 느꼈습니다. From how she felt it, 그녀가 어떻게 느꼈는지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지. 공식 지정자가 된 이후에는 수업에 임하는 자신의 느낌이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6페이지에 들어가서 Every day in each of our classes, 우리 수업 각각의 날마다 우리 수업의 각각의 시간에 I randomly, 내가 무작위로 select two students, 두 명의 학생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 무작위로. 뭐 오늘 며칠이니까 몇 번? 뭐 이런 얘기지, 그렇죠? Who are given the title? 타이틀을 부여받는 거죠. 공식 질문자의 칭호를 부여받는 두 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내일
내가 수업하는 각각의 시간마다 나는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지. 그 학생들은 다 assigned, 부여받는 거지. The responsibility to ask, 질문을 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는 거야. 적어도 one question during that class, 그 수업 중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는 거죠. 거기 during 나왔듯이 이걸 for라든가 while로 바꿨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B번 After being the day's official questioner, 그날의 공식 질문자가 된 후에 one of my students, 어느 우리의 복수명사 나온다 그랬지요? 나의 학생들 가운데 한 명, 인 캐리가 visited me in my office, 교무실로 나를 찾아왔어요. Just to break the ice, 아이스가 얼음이지, 그치요? 얼음 같은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이런 얘기니까 서먹서먹한 또는 딱딱한 분위기를 그냥 깨려고 I asked in a light-hearted way, 내가 물어봤어요. Light-hearted, 마음이 가벼운 그러니까 가볍게 명랑하게 쾌활하게 물어봤어. Did you feel honored to be named one of the first official questioners of the semester? 너가 feel 느꼈냐 이거지. 어떻게 honored, 영광스럽다 라고 느꼈어? 야, 너 어떻게 좀 네가 최초에 이 그 학기에 최초의 공식 질문자 중에 하나로 불려진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 명예롭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 수혜가 첫 번째 공식 질문자가 됐네. 야, 너 영광스럽다고 느끼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가볍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A가 in a serious tone, 좀 심각한 목소리로 that 이하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She'd been extremely nervous. 그녀가 굉장히 초조해졌었다고. 언제? 내가 그녀를 지명했을 때. At the beginning of class. 수업 시작할 때. But, 그러나, then, 그 다음에, during that class, 그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she felt differently. 그녀가 다르게 느꼈다. 뭐하고는? How she felt during other lectures. 다른 강의 때 그녀가 느꼈던 그 방식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C번 가서 It was a lecture just like the others. 그것은 그냥 다른 강의들과 같은 강의였어요. 그녀가 말하는 겁니다. 다른 때 듣던 수업하고 비슷했는데요. 이번에는요. She was forced to have a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더 높은 의식 수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 선생님이 수혜하고 수업을 마쳐요. 너 수업 지문 하나에 뭐든지 하나씩 질문해야 돼. 그럼 네가 뭘 질문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겠지. So she was more aware of the content of the lecture and discussion. 그녀가 강의와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의식을 했었다. 이런 얘기지. She also admitted that. 그녀는 또 뭘 인정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she got more out of the class. 그 수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질문 다섯 개 했는데 적지 않게 한 거죠? 항상 긍정적이요. 항상 긍정적이야. 그래요. 그래. 훌륭한 사람이야.